법무부 장관의 권재진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의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내정된 데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소장파 의원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국민을 무시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재덕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재진 민정수석이 내정된 데 대해 정치권에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체로 대통령 참모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대세를 이루면서 청와대 인선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소장파 의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내년 선거를 앞둔 최악의 측근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권 말기까지 최측근을 앞세운 공안 정치를 통해 남아있는 권력을 쥐고 흔들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권재진 내정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권 내정자 등은 이달 말쯤 예상되는 법사위 청문회에서 야당의 혹독한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재덕입니다.